안녕하세요. 피 만든 남자 신성조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보여드릴 거는 인텔 13세대 리뷰입니다. 제품은 인텍앤 컴퍼니에서 대여를 했고요. 뭐 이거 공짜로 받는 건 아니고 리뷰가 끝나면은 제가 구매하기로 하고 대여를 한 겁니다. 패키지 같은 경우에는 뭐 기존 12세대랑 별 다를 바 없는 것 같아요. 그 와플빵 이거를 딱 열어버리면 이렇게 와플빵 나오는 거죠. 이 안에 패키지 들어있겠죠. 이미 깠었기 때문에 사실 패키지 비어 있습니다. 비어있고 나머지 종이 패키지는 그냥 기존과 동일합니다. 아, 쿨러는 없고요. 이 안에 CPU가 들어있겠죠. CPU는 네, 이미 뺐었습니다. 자, 이건 i5 패키징입니다. 싹다 인텍앤 컴퍼니에서 빌렸어요. 그리고 제가 다 구매할 거고요. 자, 외형은 이렇게 보여드리도록 하고, 바로 펴보면서 여러분, 과연 얼마나 12세대 대비 좋아지는지 보죠. 안녕하세요. 표 만드는 남자 신성조 인사드립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좀 이상하죠? 뭐가 이상한가요? 게임 플레이 영상이 없어졌어요. 방금 패키지만 보여주고 바로 표로 시작하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영상이 좀 변경이 되는데요. 게임 플레이 영상은 분리를 했습니다. 왜 분리했냐면 이번에 저 이런 폴더가 4개나 돼요. 그러니까 13세대 vs 12세대도 해야 되겠고, 13세대 vs AMD도 해야 되겠고, 그리고 플레이 CD만 하면 안 되잖아요. QHD랑 4K도 해야 되겠고, 다양하게 하려고 하다 보니 영상 길이가 너무 길어졌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필요한 부분만 발췌해서 보라고 게임 플레이 영상 아예 나눠 분리를 해뒀습니다. 궁금한 부분만 보고 오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대체적으로 그냥 제 설명만 들으셔도 되잖아요. 물론 귀찮으면 표안 보셔도 괜찮고요. 어쨌든 그 영상 올리는 건 증거 자료라서 올리는 것뿐이니까요. 아, 그리고 한 가지 이유가 돼 있었는데, 이거 이표 만들고 자막 단 거랑 저 게임 플레이 영상이랑 합치면 화질 열화가 있더라고요. 이 화질 열화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또 분리를 해뒀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여러분이 어느 방식을 좋아할지 모르겠어요. 통합한 게 좋다면은 댓글 남겨주시고요. 통합한 게 싫다 그러면 또 댓글 남겨주십시오. 어느 표가 많은지 보고 앞으로 그쪽으로 가드리겠습니다. 자, 여튼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13세대 리뷰, 게이밍 리뷰 집중해서 한번 같이 표로 보도록 하죠. 일단 결론을 먼저 내드리겠습니다. 13세대는 땜빵 제품 치고 너무 잘 나왔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자, 11세대 제일 맏형 12900K와 그리고 13세대 제일 막내 13600K를 직접적으로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게임 프레임 업체 띠칠하게요. 뭐 롤, 로스트아크, 배그맨 쭉쭉쭉 보면은 이기는 놈도 있고 지는 놈도 있어요. 13세대가 이 i5가 i9을 이기는 게 있다고요. 이기는 항목이 한 절반, 지는 게 절반입니다. 비슷한 애들도 있고요. 그래서 7종 게임, 고사양 게임 기준으로 보면은 13600K가 오히려 프레임이 높습니다. 물론 저사양 게임까지 포함하자면 놀랍게도 소수점까지 똑같게 평균 프레임이 같게 나옵니다. 최소 프레임도 거의 흡사하게 나와요. 3프레임 정도 i5가 지긴 하는데요. 전세대 맏형이랑 싸운 거 치고는 3프레임이면 별 차이 안 나는 거죠. 이게 140프레임 평균 프레임이니까요. 그래도 성전님, i9 코어 빨이 있는데 작업 성능은 좀 다르지 않을까요? 라고 하실까봐 멀티 성능 한번 볼게요. 멀티 성능 13600K는 10,000점 정도 나오고요. 12900K는 11,000점 정도 나옵니다. 시네벤치 돌렸을 때도 27,000대 24,000 정도로 3,000점 조금 넘게 차이 납니다. 10% 약간 더 차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싱글 성능은 13600K가 조금 더 빠릿빠릿합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떻게 느껴지나요? 거의 12900K와 싸울 만하게 나왔다. 막내가. 그렇죠? 에이, 성조님, 이거 11세대 때도 그랬잖아요. 11세대는 사실 10세대보다 역행했는 진짜 모래남비라 부를 정도로 잘못 나온 제품이에요. 그리고 12세대는 역대급으로 잘 나온 제품이고, 그거랑 비교했을 때 막내랑 그때 대장이랑 비슷했거든요. 근데 지금도 비슷한 현상이 나옵니다. 12900K, 그잘 나온 12세대 대장이랑 13600K, 13세대 막내랑 게이밍이든 작업이든 비슷비슷한 수준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사실 땜빵 제품 치곤 너무 잘 나온 거다라고 생각해요. 특히 가격적으로 비교하면 체감이 확될 텐데요. 12900K는 초기에 거의 80만 원 정도 나왔다가 가격이 내리고 내려서 지금 70만 원 조금 넘습니다.
근데 13600K는 아마 40만 원 후반에서 50만 원 초 정도로 나올 텐데요. KF 사면은 40만 원 중반도 볼 수 있을 겁니다. 가격이 안정화됐을 때. 근데 20만 원 넘게 차이 나는, 혹은 30만 원 가까이 차이 나는 13600K가 똑같은 성능을 보여준다고요. 이 문제 때문에 제가 한 달 전부터 12900K랑 12700K를 사지 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기억하시죠? CPU 가성비 비교표에서도 얘기했었고 월간 견적에서도 사지 말라고 말씀드렸어요. 실질적으로는 한 3개월 전부터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 한 달 전에는 제가 이 값을 이미 알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확실하게 여러분한테 얘기해드렸던 겁니다. 최상위 인텔 CPU 사지 말라라고. 그리고 결론은 지금 보시는 바. 이거 뭐 대장하고 비교했을 때도 밑에가 이기니까 그러면 중급 정도 들고 오면 확연하게 이기겠네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12900K vs 13700K입니다. 게이밍? 지는 게임이 없습니다. 최소 프레임은 평균 프레임은 당연히 다 이깁니다. 당연히 다 이겨요. 똑같은 베이스에 캐시 늘어나는 데다가 클럭도 더 올라가는데 질 수가 있겠어요. 특히 이 1% 프레임이 꽤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142대 160이라서 18프레임이나 차이 납니다. 10% 이상 차이가 나는 거죠. 분명히 훨씬 부드럽다고 느낄 수 있는 의미 있는 값이 나옵니다. 평균 프레임도 10% 정도 증가했습니다. 자, 그런 거 봤을 때는 게이밍 용도는 확실히 13700K가 12900K보다 좋겠다. 그렇죠? 맞습니다. 그럼 멀티 성능은요? 멀티 성능도 보시다시피 3000초 정도 앞섭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i7이 i9을 이겼다 봐도 되겠네요. 싱글 성능도 100점 정도 앞서고요. 전력 소비량은 서로 비슷합니다. 전력 소비량이 꽤나 이번에 증가해가지고 i7급이 i9만큼 먹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코어 숫자가 비슷하니까요. 온도도 조금 더 높아요. 이 클럭을 땡겨 올려서 그런 것 같아요. 물론 이거 뭐 6도 오차범위 있을 테니까 한 6도 차이일 거라 생각하는데 이게 사야 되는 쿨러가 바뀌진 않습니다. 어차피 뭐 공랭 대장급으로 아싸싸하게 버티거나 아니면 순행 3년 써야 되거나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공랭 대장급 쓰려면 이제 좋은 보드에 수율 좀 좋은 전압이 낮은 CPU 뽑으면 공랭 대장 쓸 수 있을 텐데요. 그게 아닌 이상 웬만하면 3년 순행을 권장드립니다. 어쨌든 딱 봤을 때 전력 소비가 조금 늘었는 거 제외하기에는 확연하게 전세대 i9보다 현세대 i7이 좋다, 신형 i7이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그리고 i9끼리 비교하면은 진짜 큰 차이가 납니다. 게임 프레임 얼마 올라갑니까? 거의 15프레임 올라가요. 멀티 성능은요, 13000점 올라갔습니다. 30% 가까이 올라갔어요. 싱글 성능도 10% 가까이 올라갔습니다. 물론 전력 소비량이 월등히 늘긴 했어요. 80-90W 이상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CPU 온도가 3년 순에서도 100도 인접을 찍습니다. 여러분 아마 무슨 클러 쓰냐에 따라 다를 텐데 90도 초중반에서 100도 정도가 찍힐 겁니다. 시네벤치 돌리시면요. 그래서 발열은 솔직히 커버를 못 쳐주겠는데 어찌됐던 그 전기 먹는 만큼 발열이 증가한 만큼 성능은 확연히 전세대 12900K보다 13900K가 좋습니다. 좋아요. 땜빵 치고는 진짜 잘 나왔다 생각해요. 그러면 성준님은 어느 제품이 이 중에 제일 잘 나왔다 생각해요? 저는 단연코 i7이라 생각합니다. 확연하게 게임 프레임이 전세대 제품들보다 좋고 멀티 성능도 전세대보다 소폭 좋고 정성비도 어느 정도 합리적이고 온도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정도니까 조고 사시는 게 아마 여러분한테는 제일 괜찮을 거예요. 가격적으로 봤을 때도 12900K와 거의 동일한 가격에 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럴 거야. 그러면은 뭐 신형은 비싸졌네요. 그럴 텐데 12900K는 가격이 충분히 안정화됐고 끝물이라서 재고 처리한다고 가격이 조금 내려간 거고요. 13900K나 13700K 이런 것들은 가격이 안 올랐어요. 달러 가격이 그대로인데 책정가가. 근데 환율이 올라가지고 가격이 오른 겁니다. 그럼 신형 막 나올 때는 약간의 거품도 붙어있을 거고요. 그리고 할인 당연히 안 하겠죠. 그러다 보니 좀 더 비싸게 느껴지는 거지 실제로 이거 두 개랑 MSRP 달러 가격 책정은 동일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아마 요거 가격대까지도 올 거예요. 뭐 그 시간 좀 오래 걸리겠지만요. 한 환율이 안 내려오는 상 안 내려올 수도 있고 환율이 내려온다 쳐도 환율 내려오고 뭐 몇 개월까지 걸릴 거예요. 어쨌든 미국인은 이렇게 생각할 거야. 오씨 가격 비슷한데 성능 대폭 올랐네. 괜찮네 라고 생각할 겁니다. 우리가 한국인이라서 그런 소리를 못하는 거지. 자 이번에는 이제 AMD랑 비교해 보겠습니다. AMD
성준님, 5800 3D는 계속 사도 괜찮다 그랬잖아요. 네, 왜냐하면은 얘랑 얘랑 실리콘 매가가 비슷하거든요. 13600K가 전력 소비량이 꽤나 올랐어요. 한 3-40W 올랐기 때문에 기존 i5보다 얘가 한 드라이브 모스펫 들려있는 B660 20만원 가까이 되는 보드를 써야 됩니다. 그리고 5800 3D든 아시다시피 B450 박격포 이런 거 써도 돼요. 물론 지금 그 보드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을메 겨자먹기로 대충 10만원 중반대 보드는 사야 됩니다. B550M 프로포 같은 거. 네, 그렇게 쳐도 CPU 가격에서 얘네 둘이가 한 5만원? 5만원, 7만원 밖에 차이 안 날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보드가에서 그게 상세가 되죠. 실 구매가는 얘랑 얘랑 비슷하겠죠? 근데 게임 프레임 보면 어떻습니까? 어? 아, 5800SD가 이기네요. 최소도 이기고, 평균, 7종 게임 평균, 10종 게임 평균 둘 다 이깁니다. 물론 얘는 작업용도로 적합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게임용도로 봤을 때는 5800SD가 신형과 비교해도 별로 밀리지 않아요. 맞죠? 물론 뭐 i7급하고 비교하면 밀린다고 그럴 수 있는데 i7 쿨러 보드 CPU 가격 생각하면 실 구매가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5800 3D는 살만했던 겁니다. 제가 이 값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사도 괜찮다라고 답변을 해드린 거예요. 샘뱅이든 아니면 뭐 노빵이든. 근데 기존 젠3 5600, 5600X, 5800X, 5700X, 5950X, 5900 요런 애들은 좀 별로입니다. 좀 별로예요. 지금 얘 160프레임에 200이죠. 그나마 얘가 5950X가 제일 좋은 제품이에요. 딴 애들보다 뭐 프레임 잘 나오는 애더라고요. 근데 여기 어떤 놈도 160대인 놈이 안 보여. 여기서 200딱 떨어지는 놈 없어. 그냥 프레임 잘 안 나. 심지어 1% 프레임도 110이라서 뭐 물론 얘가 처음 나올 때는 경쟁 상대가 10세대라서 10세대는 압도적으로 잡았거든요. 멀티 성능이든 게임 성능이든. 근데 지금 와서는 나온 지 좀 됐는 제품이잖아요. 이제 2년도 넘어서는 제품 아닌가요? 그쯤 된 제품이다 보니까 예. 네. 이제 2년쯤 된 제품이다 보니까 확실하게 요새 나오는 CPU들하고 비교했을 때는 밀려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고성능 그래픽카드를 쓰고 있다. 그리고 해상도가 4K급이 아닌 이상은 5950X를 추천하기 어렵습니다. 사실 4K라 해도 별로 추천하고 싶지 않은데 이따 보여드릴게요. 자, 그 다음은 이제 뭐냐면은 젠4입니다. 젠4인데 젠4는 막내하고 대장만 넣었어요. 대장 일단 12세대보다는 괜찮다. 멀티 성능도 12세대보다는 괜찮다. 근데 13세대랑 비교하면 게임 성능이 좀 처진다. 그나마 요 i5급만 살짝 이기지 i7, i9한테는 좀 이기기 어렵네요. 그래도 나름 준수한 편이에요. 크게 안 밀리니까요. 이게 FHD인 거 생각하면요. QHD나 4K 가면 좀 덜 차이 나겠죠. 그리고 멀티 성능도 봤을 때 13세대 12900K랑 비교하면 별로 안 밀려요. 근데 나름 잘 나왔어요. 내가 그래서 맨날 잘 나왔다 그러는 거예요. 다만 가격이 안 좋아서 사지 말라 그러는 거지. 얘가 70만원만 되면은 솔직히 못 살 건 아니거든요. 이제 B650 좀 저렴한 것도 30만원, 20만원 후반 이런 것도 나오기 시작했으니까 그거랑 요거랑 조합해서 뭐 작업용도로 쓴다. 이게 한 70만원 정도 한다 그러면 못 살 게 아니에요. 근데 100만원이니까 못 사는 거지. 이게 가격 좀 내쳐야 됩니다. 팔 생각이 있다면. 요 밑에 거는 원 CCD라고 적혔는데요. 원래 그 AMD는 CCD가 상급 CPU는 두 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뭐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자세히는 안 하고. 까서 보면은 CPU 여기에 CCD라는 게 두 개 있고 밑에 IO 다이가 있는데 IO 다이는 코어가 아닌 언코어 부분 다 들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시스템 에이전트 입출력 뭐 센서 이런 게 다 들어가 있는데요. 실제로 연산하는 코어는 이 부분들이죠. 이 CCD 하나에 8코어까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8코어 플러스 8코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얘네들 둘이 캐시랑 뭐 코어 간에 연결을 하려면은 요 인피니티 패브릭이라는 연결 구조를 따라가야 되는데 요게 좀 느려요. 비교적 느리기 때문에 요걸 하나 완전 지워버리면은 7700X 클럭이 더 높은 버전이 된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게임 프레임이 증가한다 그러길래 한번 실험을 해봤습니다. 하나 못쓰게 비교사하고 해보니까 보통 프레임이 떨어져요. 최소 프레임도 떨어지고 캐시 공유를 못하니까 아무리 딜레이가 생겨도 캐시를 두 배로 갖고 있는 게 유리한가 봐요. 보통 프레임이 이렇게 쭉쭉 떨어져요. 근데 특정 게임에서 프레임이 증가하는 걸 봤어요. 어떤 게임이냐면 삼국지 토탈워 증가했고 디비전이 증가하더라고요. 예, 최소 평균 둘 다 올라오더라고요. 그것도 디비전 같은 경우는 한 10프레임 정도로 좀 의미있게 올랐고 삼국지 토탈워도 뭐 6프레임 정도 증가는 하긴 하더라고요. 얘는 최소는 거의 차이가 없는데 근데 대부분 게임에서는 손해보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할게요. 게임만 한다 하더라도 CCD 끄지 마십시오.
그냥 키고 쓰십시오. 750이나 7900 샀는데 CCD 하나 비활성화하면 너무 아깝잖아요. 그런 글이 인터넷에 있었는데 특정 게임만 프레임이 증가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7600으로 봤을 때는 7600의 게임 프레임은 놀랍게도 14600K는 별 차이 없습니다. 그래서 얘랑 얘랑 비교하면 좋은 싸움이 될것 같았어요. 같았는데 멀티 성능이 14600K가 워낙 좋아가지고 그것은 아예 비교도 안 되고요. 싱글 성능 소폭 지는데 이건 별 상관없는데 게임 프레임 비슷한데 멀티 성능이 이렇게 진다고? 그럼 어떻게 팔아야 된다? 7600X를 14600K보다는 싸게 팔아야 되겠지. 근데 14600K는 KF라는 것도 있으니까 걔네들은 뭐 40만은 중후반 아니겠어요. 그거 생각하면 7600을 30만원 중반 정도엔 팔아야 의미가 있지. 맞죠? 근데 보드가에까지 생각하면 그럼 저는 30만원 초에 팔아야 의미가 있겠죠. 그래서 이 가격이라서 못 파는 거지 사실 AMD의 젠4가 못 나온 건 아닙니다. 비교해봤을 때는 그래도 13세대 얼추 따라가는 부분이 있긴 있어요. 이런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요 게임 프레임이라든지. 다만 가격이 너무 안 맞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제가 젠4 리뷰할 때 사실 인텔 CPU가 있었어요. 아니면 인텔 CPU의 값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여러분한테 쉽게 얘기를 못한 거예요. 젠4를 사라고. 잘 나오긴 했는데 각이 안 맞다고 자꾸 강조했는 이유는 그거였어요. 사지 말라는 얘기를 돌려서 한 거죠. 자, 그렇게 여러분한테 FHD 메모리 오버하지 않고 메모리 클럭을 맞춰서 한번 봤습니다. 5800 3D만 여전히 살만한 제품이었고 나머지 AMD는 전멸이었어요. 12세대도 전멸이고 13세대가 확실하게 가성비나 성능면이나 다 좋다고 느껴지네요. 램업을 하니까 어떻게 되나요? 일단 AMD 뭐 젠3는 D4밖에 못쓰니까 D4로 3600 램으로 하고요. 나머지는 XMP 메모리로 동일한 램타를 맞춰주고 돌렸습니다. G스킬 메모리 썼고요. 그렇게 돌리니까 올라가는 비율이 비슷해요. 여기에서 뭐 몇 프로 추가되는 게 다 비슷해서 결과값이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다만 차이가 좀 느껴지는 부분이 젠3 형제들은 메모리 오버해도 프레임이 얼마 안 올라가요. 얘네들 지금 5프레임 정도 올라갔거든요. 3프레임, 5프레임 올라갔어요. 퍼센트로 2% 정도밖에 안 올라갔어. 근데 위에 보면 인텔은 10프레임 정도 올라가니까 5% 정도 올랐죠. 여기도 10프레임 정도 올라가니까 그보다 더 크게 올라가거나 15프레임 정도. 한 10% 정도 올랐죠. 젠4도 그 정도 오르거든요. 젠4도 보면 올랐는 값이 10프레임 정도는 올라가죠. 10프레임 이상. 그래서 이거랑은 비율적으로 얘랑 여기까지는 램오버하면 비율적으로 똑같이 올라가요. 그렇기 때문에 램오버하는 게 크게 효과가 뭐 누가 누구를 이겨서 역전한다거나 이 정도까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좀 성능이 낮은 i5군이 조금 더 높은 프레임을 보여주기 때문에 약간의 격차가 줄어들 수 있는데 일단 이 벌어내는 폭이 확 줄어들진 않아요. 그러니까 등급별로 그만한 차이는 났었어요. 근데 AMD의 요 두 시리즈는 램오버를 해도 생각보다 크게 영향을 안 받아가지고 차이가 오히려 더 벌어졌어요. 그래도 역시 58003D는 죽지 않았다. 58003D랑 13900K랑 비교했을 때 고사양 7종 게임은 거의 비슷하게 나오고 저사양 게임 10종 포함하면 고수 조금 지는 거예요. 13700이랑 비교하면 58003D가 이제 흡사하게 나옵니다. 흡사하게 나오죠. 최종 프레임이 뭐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5800X3는 아예 또 살만하다 이런 얘기를 자꾸 했던 겁니다. 살만하니까. 근데 가격이 조금만 내려줬으면 좋겠어요. 가격을 자꾸 올리고 있더라고. 12세대 13세대 격차는 똑같이 벌어지니까 굳이 재확인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뭐 12세대 QHD에서 극한 오버해봤자 4090쯤 되면은 3090이나 뭐 3080에서는 당연히 격차 줄어들 겁니다. 근데 4090급 정도 되면은 얘가 FHD든 QHD든 오버해봤자 13세대를 따라가지 못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다만 누굴 따라온다? 58003D를 어느 정도 따라오긴 하겠네요. 12세대가. 자, 그렇게 보고 간단히 넘어가겠습니다. 레모버는. 그 다음에 QHD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QHD는 3090 쓰면 이 값이랑 다를 거예요. 아마 얘네들이 상당히 근접할 겁니다. 근데 4090 쓰니까 FHD는 별반 차이가 없어요. 자, 한번 봅시다. 왜 별반 차이가 없냐. 일단 5800X3D 한번 보자. 5800X3D랑 11900K랑 게임 프레임 맞먹는다.
그 아까 FHD도 그랬죠. 이건 똑같아요. 이건 똑같고. 그리고 790X랑 누구랑 비슷합니까? 아, 좀 많이 따라오긴 했네요. 13700이랑 비슷합니다. 그래서 AMD CPU도 게임의 성능이 안 나는 거 아닙니다. 상당히 괜찮게 나와요. 상당히 괜찮게 나오고. 또 이제 13600이랑 7600은 QHD에서 또 게임 프레임 뭐 크게 차이 안 나요. 물론 최선은 AMD가 좀 지긴 합니다만 평균은 비슷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젠4가 못 나온 건 아니랄까? 가격이 못 나왔을 뿐이지 제품은 그럭저럭 괜찮게 나왔습니다. 자꾸 제품은 못 나왔다 그러시는데 제품이 못 나온 게 아니에요. 가격이 너무 안 나와서 그렇지. 아, 그리고 여기서는 제가 QHD에서는 12600이랑 12700을 빼긴 했는데요. 비율적으로 비슷하게 차이 날 겁니다. 4090이니까. 저 위에 FHD랑. 이걸 봤을 때, 아, 요건 이제 i5가 조금 더 게임 프레임 이긴다고 해도 되겠네요. 13600K가. 아, 물론 뭐 램모 포함하면 또 근접해야겠습니다만. 13세대의 게임 프레임이 확실하게 잘 나오는 걸볼수 있어요. 대체적으로. 그리고 590X는 여기서도 좀 노답이다. 제일 형이 이런데 요 밑에 애들은 어떻게 했어요? 5600 같은 거 넣고 4090 쓰겠다고? 그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자, 그럼 4K 갈게요. 4K 유저들 맨날 하는 말이 그거더라. 4K 되면 별로 차이 안 난다. 진짜 그런가? 한번 볼까요? 자, 이제 12900K랑 한번 보겠습니다. 12900K가 자, 13세대 이길 수 있는 제품이 없어요. 그나마 이거랑 비슷하게 나오는데 나머지는 못 이겨요. 못 이기죠. 13700이나 13900이 확실히 잘 나옵니다. 자, 5800 3D. 아, 예. 5800 3D도 4K 되니까 i5랑 노네요. 제가 느낀 게 있는데, 프레임이 안 나면 안 날수록 인텔 제품군이 평균 프레임이 높게 뽑힙니다. 그래서 프레임이 최대로 뽑을 수 있는 상황에서는 AMD가 얼추 따라가는 걸볼수 있는데, 프레임이 100도 뽑을까 말까 하는 수준까지 가면은요, 대체적으로 인텔이 잘 나와요. 그래서 5800 3D가 4K까지 가버리면은, 사실 13600이나 13700, 13900에 비했을 때 살짝 처지거나, 13600이랑 비슷한 수준까지 떨어집니다. 근데 그러면 이제 5800 3D 못살 제품인가요? 그렇진 않아요. 일단 가격 구성 자체가 이제 보드를 저렴하게 구할 수 있다면 그러면 13600K보다도 싸게 살 수도 있거든요. 아니면 적어도 비슷한 가격에 살수 있으니까. 물론 작업을 한다라고 치면은 당연히 13600K가 좋은 선택이 되겠죠. 근데 기존에 여러분 B50 보드나 B40 보드 갖고 있을 때는 게이밍 용도로 5800 3D가 업그레이드하기 참 좋은 제품이에요. 그래서 여전히 사도 괜찮다 그랬던 거예요. 5950은요? 5950은 여기서 뭐 어느 놈하고 비교해도 좀 차이 많이 나죠. 최종 프레임 기준 한번 봅시다. 제일 적게 차이 나는 애가 8프레임 차이입니다. 7프레임? 이 정도 차이 납니다. 근데 요거 그7600 막내 빼고 보면 얼마 차이 납니까? 10프레임 다 넘죠. 10프레임 다 넘으니까 4K에서 차이 좀 나죠. 10프레임이 적은 프레임이 아니거든요. 평균 프레임 160인데 거기 10프레임 올라가면 얼만데요, 수치가? 뭐한8% 차이 나는 거지, 7%. 7% 8% 차이 나니까. 아, 그럼 체감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최소 프레임만 봐도 얘네 108인데, 130, 130, 130, 130, 140, 140이에요. 20, 30 차이 나죠. 이거 모를 것 같아요? 여러분, 안 써보셔서 자꾸 모른다 소리 하는 거예요. 써보면 알아요. 분명히, 이제, 젠3는 지금 나오는 최상위 글카 쓰기에는 조금 떨어지는 느낌이 있습니다. 4K를 가더라도요. 다만, 이제, 12900K를 여러분이, 아니, 혹은 12700K를 극한으로 오버한다. 4K에서 12900하고 12700하고 별 차이 없거든요. 옛날 영상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극한으로 오버하면은 사실상 13세대한테 비교해도 별로 안 밀릴 것 같긴 해요. 지금 보니까 최소 프레임이 얼마 차이 안 나죠? 그럼 평균 프레임만 조금 더 땡기면 되는데, 평균 프레임도 얼마 차이 안 나요, 이거. 3프레임, 10프레임, 14프레임 차이인데, 이 정도면 램 오버하면 얼추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12세대 i7, i9 갖고 계신 분들은 게임밖에 안 한다고 했을 때 굳이 13세대 살 필요는 없습니다. 4K 기준으로는요. 다만, QHD나 FHD 기준에서는 약간 애매하긴 해요. 약간 애매하긴 합니다. 자, 그거를 좀더 보기 편하게 제가 도표화 시켜봤어요. FHD에서 12900 마이너스 13900은, 아, 거꾸로네. 13900 마이너스 12900은 14% 차이 난다. QHD에서 똑같이 14% 차이 난다. 근데 UHD 가니까 8% 차이 나더라. 근데 이8% 차이가 램 오버하면은 어느 정도 좁혀져요. 그래서 한 2, 3%까지 좁혀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근데 이건 극한 램 오버 했을 때예요. 그냥 어줍지 않게 뭐6000 이렇게 했을 때 얘기가 아니고 7000 정도 땡겼을 때.
7000도 땡겼을 때 세브란트가 좀 잡아줬을 때 얘기거든요. 그렇게 하지 않는 이상은 한 4, 5% 차이 나긴 할 거예요. 어쨌든 굳이 12세대 최상위 제품 갖고 있는 사람들이 게이밍 때문에 13세대 가는 거는 돈이 좀 아까울 수 있어요. 물론 CPU만 바꾸면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쿨러하고 보드 그대로 호환되고 생각보다 차이 별로 없는데요. 나는 갈래요 하는 것도 말리진 않을게요. 왜? 12세대 중으로 팔면은 꽤나 비쌀 겁니다. 인텔은 중고가 방어가 잘 되거든요. 그리고 13600K, 13700K, 뭐 13900K의 서로 격차는 13700하고 13900은 별 차이 없어요. 3% 차입니다. 근데 13600이랑 13900은 10% 넘게 차이 나요. 그래서 i5와 i7, i5와 i9의 등급 차이는 확실히 있어 보인다. 게이밍 기준으로 봤을 때. 여러분이 고성능 그렇게 쓴다면 그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근데 그렇게 성능이 떨어지는 13600K도 12900K랑은 별 차이가 없다. 13900K하고 5800 3D하고 비교해보니까 와 상당히 비슷하더라. 뭐 그렇게 되겠네요. 그리고 590X는 27%가 뭐야 이거. 아 진짜 이거는 웬만하면 이제 슬슬 놔줍시다. 790도 8%. QHD도 거의 비율 차이가 없어요. 맞죠? 여기서 차이 나는 거랑 비슷해요. 색깔 일치하는 거 한번 같이 보십시오. 거의 일치합니다. 왜? 4090이기 때문에. 4090은 QHD에서도 아주 높은 프레임을 뽑아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UHD 가니까 서로 격차가 꽤나 많이 줄었죠. 24% 차이 나던 게 14%. 그래도 어마어마하게 차이 나긴 합니다. 7% 차이 나던 게 5%. 이걸 레모버면 이제 한3% 격차까지 줄어들겠죠. 5% 차이 나는 건, 이건 레모버여도 안 줄어들 거예요. 5800 3D가 레모버 영향을 별로 안 받기 때문에. 근데 12900하고 13900이 한8% 차이 났던 거는 레모버하면 줄어들겠죠. 한 3%, 4% 차이까지. 그렇게 줄어듭니다. 아, 그래서 최종 결론 이렇게 얘기할게요. 12세대 상급 제품 쓰신 분들, 게임만 생각한다 쳤을 때, 3000 시리즈 글카를 가지고 있다면, 굳이 가지 마십시오. 다만, 4080이나 4090 정도 쓸 생각 있고, 해상도 4K에서 극한 오버까지 하는, 이런, 이제 좀 까다로운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한다 싶으면은, 13세대, 12세대 중고 처리하고 넘어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보드가 호환되니까. 램도 호환되고. 다 호환돼요. 다 호환되니까 사실상 드는 비용이 별로 없으니까요. 그렇잖아요. 내가 통째로 갈아엎어야 된다 그러면은 좀 말렸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니까요. 그리고 젠4랑 비교해서 살 만한가요? 그러면 당연히 젠4보다 13세대 사야 되겠지. 정상적이라면 보통 13세대 살 거야. 젠4는 가격을 내려야 됩니다. 12세대는 이제 못팔것 같아요. 저는 뭐 재고도 안 갖고 있으니까 이미 옛날부터 안 팔고 있었는데 그나마 12600K만 팔았거든요. 근데 12600K하고 비교해서도 그 가성비가 확실히 12600K가 좋다는 얘기를 못하겠으니까 저게 한 8만 원 싸더라도요. 이제 뭐 신규 구매를 하신다 그러면 웬만하면 13세대로 보통 다살것 같아요. 13세대 i5 뭐 i9 요 정도 사고 그 외에 이제 살수 있는 CPU는 뭐 5600. 5600은 20만 원이라서 여기 있는 애들하고 사는 가격이 아예 다르거든요. 5600은 여전히 잘 팔릴 것 같고 5800 3D는 기존에 AMD 보드 가지고 계시다면 한번 가볼 만하고 대충 이렇게 결론이 나겠네요. 그리고 저는 여러분 잘 몰랐겠지만 집에서 방송하는 컴퓨터 13700K로 바꿔놓은 지좀 됐어요. 생방 때 한번 보여드릴게요. 딱히 버그도 없고 영상 편집 빠르게 되니까 좋더라고요. 빠릿빠릿하고. 여튼 13세대 리뷰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뭐 자극 같은 부분은 좀 아쉬웠겠지만 그냥 수치로 보여주고 마니까 그거는 뻘짓는 영상 한번 확인하시고요. 저는 이제 게이밍을 좀더 빡세게 여러분한테 보여드린 것 같아요. 충분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의문사항이 있다면 댓글 남겨주십시오. 한 2, 3일 뒤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빠이빠이.